구독해 좋아요 공유 해보시 부탁드립니다. 자, 2020년도 또 유튜브 콘텐츠 시상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됐어. 예. 자, 올해는 뭐 대상 뭐 시청률상 뭐 이렇게 좀 나누진 않고요. 예. 1위부터 10위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표한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21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자, 일단 1위부터 10위 순위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부터 3위가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20년도에는 디스토론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20년도에는 디스토론이 상위 랭크를 안 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들어왔어요. 어떻게 20년도 디스토론이 아니라 19년도 예, 생태계를 파괴하듯이 어떻게 들어왔어? 참 신기해. 디스토론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단 말이야. 예,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상위 랭크에 들 정도로 디스토론이 시청률이 좋고 반응이 괜찮은데 왜 디스토론 지금은 안 하세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시청자분들 디스토론을 보기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좀 보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많지도 않고 제가 저 혼자 좋아해서 이제 처음에 좀 아주 옛날부터 조금 디스토론을 조금씩 했었는데 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시지도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좀 그만 까야지 이제 아무리 내가 디스래도 예, 그래서 애니메이션 개그 공포 그런 식으로 좀 제가 대처를 해서 이제 디스의 본능을 좀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남 까는 거는 조금 줄이려고 그래서 디스토론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누군가를 욕하고 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걸 좀 자제하기 위해서 디스토론은 조금 당분간은 좀 복귀 계획은 없고요. 21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뭐 나올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2위 1위는 이제 신보라씨 결혼 소식이 굉장히 좀 단순한 건데 또 이게 19년도 이거 영상 올릴 때쯤에 목소리만 나갔을 때요. 또 디스토론이 이제 근데 나 이거 좀 따질 게 있는 게 여러분들 분명히 목소리만 나오는 것보다 얼굴하고 목소리 같이 나오는 게 좋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왜 이래? 근데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도 보는 거니까 이건 이제 구독자들 위주로 디스토론은 꼭 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자가 아닌 분들도 좀 많이 보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뭐 저런 결과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아무튼간에 1위는 뭐큰 소식은 아니고 신보라 씨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제 디즈니 뉴스 토론 식으로다가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린 영상이고 2위랑 3위가 좀 충격적이에요. 예. 12살 아들에게 생일 선물로다가 스트립 걸들을 불러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스트립 쇼를 예. 아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던 그 성추행성 사건이죠. 예, 좀 충격적이었고요. 자, 그리고 3위는 무려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위는 이제 외국이고, 예, 물론 외국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 초등학생 성기 노출 사건, 4개월 동안 방치가 됐던 좀 충격적인 사건이죠. 예. 자, 그리고 이제 4위랑 이제 5위가 이제 로또 코너입니다. 20년도에 올라간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역주행이 가능하다면은 디스토론이 이제 대상을 받아야겠지만 역주행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는 로또 코너가 대상을 받아야겠죠. 예. 19년도에 그 디스토론이 어차피 콘텐츠 대상을 또 받았었기 때문에 조회수가 18년도, 19년도 1인가? 예. 좋은 그 콘텐츠가 또 이제 디스토론이었기 때문에 예. 20년도에 올린 영상 기준으로는 로또 코너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 언제나 탑10에는 로또 코너들이 짜르륵 있었는데 디스토론 1등, 2등 하나만 이제 좀 디스토론이 가 있었고 예. 근데 공교롭게 4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그래도 많긴 많습니다. 로또 코너가 20년도에 그것도 올린 게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 로또 코너의 파워가 조금은 약해졌다. 예, 예전에 뭐 8개, 7개가 로또 코너가 탑10에 딱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뭐 다른 컨텐츠들이 좀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최고의 역주행이죠. 6위 구이탕 씨. 예. 그리고 이탕님과의 그 보이스톡 네, 인터뷰했던 영상이 딱 보이네요. 이 간만에 나왔어요. 또 이게 탑10에 거의 안 들어가 있던 콘텐츠인데 어떻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탕님 생각나네. 이탕아, 가끔씩 형 방송 보니? 댓글 좀 달아. 보면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예. 자, 그리고 7위를 본다면 역시 20년도에 올린 로또 코너로다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8위가 이거 박수 필요해요. 야, 박가영 아나운서 이쁜 여자 코너. 우리가 이쁜 여자 코너가 추천을 받아서 좀 하는데 이쁜 여자 코너가 21년도에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예. 발전을 많이 했죠. 이쁜 여자 코너가 이렇게 상위를 옛날에 그 MBC, 엔스플 아나운서 전체 소개하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인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됐겠죠. 이제 이쁜 여자 코너가 예,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단독적으로 탑10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예, 21년도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매주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이쁜 여자 코너가 가급적이면 이제 추천을 받아서 검토를 해서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올리기 때문에 최대한 뭐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9위를 본다면은 역시 로또 코너입니다. 20년도 예, 20년도에 올린 로또 코너 예, 총 4개가 입상을 했고요. 자, 그리고 10위를 본다면은 구형 노트북 이것도 아마 19년도에 올린 걸 거예요. 예. 이게 제가 잊고 있었는데 요즘에 기억력이 안 좋아가지고 이게 구형 노트북으로 철권이 안 돌아갑니다. 아주 오래된 거는. 근데 그럼에도 돌아가고 이제 플레이가 될 정도였는데 그 가능하게 했던 게 이제 강경진 씨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강경진 씨로 인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웬만하면 안 돌아가는데 이제 스킨을 입혀가지고 하는 건데 자세한 건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또 지금도 가끔씩 댓글이 달리는데 이게 제 노트북보다 안 좋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면은 아마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좀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 노트북보다 대부분이 더 좋은 분들이 이거 돌아갈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시더라고요. 심지어 내 지금 컴퓨터 본체보다도 더 좋은 성능의 노트북, 물론 노트북하고 컴퓨터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때 그 PC보다 월등히 좋은 노트북의 성능을 가진 분들, 그럼 일단 돌아갈 거예요. 돌아가긴 돌아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옵션을 좀 만져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거 맵 스킨 만드신 분들, 만들 수 있는 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영상이 이런 폭발적인 반응, 물론 10이긴 하지만은 제 컨텐츠에서 이런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데에는 그만큼 좀 여건이 안 되거나 또 이제 서브 노트북으로다가 철권을 해야 되는 분들, 예, 그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좋은 스킨, 예,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좀 간소화하게, 예, 아예 그냥 하얀색 배경이라도 괜찮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해할 거야. 예. 그중 이제 그걸로 돌리는 정도, 그냥 재미로 하는 정도의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지 이걸로 뭐 구형 노트북으로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좀 맵스킨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좀 노력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파이팅 하시는 말씀 드리고 근데 웬만하면 10만 원대 컴퓨터 본체를 사더라도 예, 물론 중고로 예, 사더라도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능의 컴퓨터를 살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컴퓨터 본체를 사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 굳이 뭐 부득이하게 좀 노트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저 방법을 좀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여러 좀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감수를 하시고 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리도 투표했잖아요. 투표했던 거 영상 잠깐 뭐, 아, 영상이라는 투표했던 거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리 그 1위가 아 역시 로또 코너가 근데 의외가 2위가 그 공포 개그 애니가 또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제가 뭐 시작도 사실은 라디오 방식 형식하고 이제 개그 애니 좀 시초로다가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예.
개그애니도 이제 조금 21년도 또 계속 달려야겠구나. 예, 가급적 21년도에도 개그애니를 또 열심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도 아마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들. 예, 먹방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여러분들 시청하란 말이에요. 오, 디스 콘텐츠 많이 봐야 돼. 그런 말씀드리고, 예, 21년도 과연 어떤 결과도 기다리고 있을지 또 21년도 컨텐츠 시상식도 저희가 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예,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는 또 컨텐츠 발전을 위해서 이디스 방송 컨텐츠,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